얼마 전 미국 한 언론 매체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25개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1위가 스위스이고 2위가 캐나다입니다. 한국은 21위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이런 조사를 볼 때마다 캐나다는 실력에 비해서 과대평가되고 한국은 과소평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조사는 세계 여러 나라, 여러 기관에서 하면서 그 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좋은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조사든 캐나다가 좋은 나라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좋은 나라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 삶의 질이 백분율로 92.7%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부 조항으로 들어가면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이 91.2%라고 합니다. 모두 세계 탑에 속합니다. 반면 한국인 삶의 질은 45.2%, 의료 서비스는 43.8%라고 합니다. 뭐 하나 캐나다가 한국에 뒤지는 게 없죠. 하지만 캐나다 삶의 질이 한국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동포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에서 그렇습니다. 다들 한국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이민의 나쁜 점을 얘기할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합니다. 저희 가게 길 건너에 마이클한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은퇴 전에 법무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것도 많고 친절한 분이어서 저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줬습니다. 담배를 피우셨기 때문에 2, 3일에 한 번씩 가게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안 보이시더니 좀처럼 오지 않던 그의 부인인 바바라 씨가 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이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이크가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지요. 한국말로도 위로가 어려운데 영어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통상하는 말로 I'm so sorry to hear that 이라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다시 보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바바라 씨가 담배를 사러 왔습니다. 이상해서 물어봤지요. 마이크가 입원하지 않았냐고요. 바바라 씨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 판정 받은 이후 계속해서 집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매일 간호사가 방문한다고 하면서요. 그 얘기를 듣고 궁금했습니다. 어째서 암에 걸린 사람을 입원 치료시키지 않는 것일까 하고요. 한국이라면 통상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하지만 마이크는 내내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왜 입원하지 않는지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아내와 생각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고요. 첫 번째는 연세가 많아서 어차피 오래 사시지 못할 뿐이니까 살리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내는 암이라고 하는데 입원 치료 한번 제대로 못 받는 마이크가 가엽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바바라 씨는 남편 담배를 사기 위해 몇 번 더 왔습니다. 그렇게 서너 달이 지난 후 이제 마이클 씨가 돌아가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무렵 느닷없이 그가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놀랍고 반가웠죠? 하지만 무슨 연구인지 몰라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 것일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으니까요. 사연을 거두절미하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는 4년인가 5년인가 더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암은 오진이었던 겁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마이크 씨 케이스가 캐나다가 안고 있는 의료 시스템 문제의 종합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캐나다 의료 수준이 세계적으로 아주 높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오진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 의사의 추정으로 10 내지 15% 정도 되지 않을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진은 밝히기를 꺼리는 사항이어서 통계도 없고 자료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 씨 같은 경우는 분명 오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같으면 병원에 항의라도 해봄직한 일이지만 캐나다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3개월 살 것을 몇 년 더 살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받은 충격과 고통은 조금 당겨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최근 들어 알게 된 일이지만 병실이 없어서 암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드문드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상 부족으로 생존 가능성이 약한 환자는 집에서 돌아가시길 권하는 모양입니다. 캐나다는 만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라고 해서 Universal Healthcare System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만인을 평등하게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을 평등하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입원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렸던 마이크가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저도 겪을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때 일이 지금까지 강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일반 병원 진료는 무료지만 안과, 치과는 아닙니다. 안과는 제 경험으로 얘기하면 반반입니다. 패밀리 닥터를 통해 안과 의사를 만나 검사받고 진료를 받으면 무료입니다. 하지만 급한 일로 안과로 바로 가면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노인들에게 많이 오는 백내장도 이런 절차를 밟아 종합병원에서 수술하면 무료이지만 1년 이상,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병원에서 돈을 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 병원에서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치과 진료가 말도 못하게 비싸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일정 소득 이하이고 65세가 넘으면 주에서 무료로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토론토 같은 경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치과가 몇 군데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두 번 이용해 봤거든요. 예약하면 보통 서너 달 뒤에 약속을 잡아줍니다. 대부분 치과 갈 일은 급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서너 달 뒤에 잡히는 약속은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인가 시니어들이 모든 치과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문제는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나이 먹고 받는 가장 큰 혜택은 약값이 무료라는 겁니다. 캐나다에서도 병원 진료는 무료이지만 약은 개인이 사야 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비쌉니다. 보통 병이 나면 진단은 의사가 하지만 병을 낫게 하는 건 약 아니겠어요? 때문에 병원이 공짜여도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약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1년에 약값으로 6 내지 700불 정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는 완전 무료입니다. 돈 내고 맞은 예방주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얼마 전부터 무료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활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발표로 돌아가면 캐나다 의료 시스템이 한국보다 낫다고 하는 내용은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한국처럼 필요할 때 신속한 진료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오직 했으면 한국으로 가 치료 또는 수술 받고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캐나다는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시스템에 부하가 걸려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문제를 보도하는 기사를 읽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기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삽니다.